안녕하세요. 정원삼 수산나입니다. 기도를 부탁해 우리 모두 함께 기도 바치는 시간이죠. 오늘은 이은주 마리 헬렌 수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3월 한 달간 전 세계 신자들이 함께 기도 바치길 권고한 지향은 바로 새로운 순교자들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이들이 용기와 선교 열정을 갖고 온 교회를 불타오르게 하도록 기도하자는 말씀이신데요. 힘든 여건 속에서 순교까지 불사르며 숭고한 소명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한 달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녀님 계시는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에도 세계 각지에 파견돼 계시는 우리 수도자분들, 네. 수녀님들 많이 계시죠? 저희는 이제 서울과 대구 광고가 있는데, 네. 저희 서울 광고에서는 네팔, 중국, 네. 또 러시아에도 계시고, 캄보디아에도 계시고, 네. 이제 또 영국,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또 미국 이렇게, 네. 나가 계시죠. 네. 대구 광고에서는 몽골에도 나가 계시고, 네. 많은 곳에서 소임을 다하고, 네. 계십니다. 네. 스님들께서 저도 이제 네팔을 한번 가보고, 네. 캄보디아도 좀 가보게 됐었는데, 우리나라랑은 너무 다른, 네.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수녀님들께서 사시는 모습을 뵈면서 정말 존경스럽기 그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팔 같은 데는 나가기만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죠. 다 보이니까, 네. 그분들의 삶의 여정이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태워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국에서 맞지 않은 음식과 또 낯선 그, 그렇죠. 언어를 가지고, 그렇죠. 사람들을, 네. 만나가야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죠. 예. 네. 수녀님들께서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그곳에서 늘 건강하시길, 그리고 마음의 행복 가득하시길, 네. 기도 바치겠습니다. 네. 이제 수녀님의 오늘의 기도와 함께 시간 문을 열 텐데요. 어떤 기도 바칠까요? 예, 오늘은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의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시고 순교자들의 인내의 발효 위에 교회를 세우셨으니 감사와 찬미를 받으소서. 오늘은 특별히 떠나라 하신 말씀 따라 전 세계 곳곳에 파견되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문화와 환경이 다르고 기후와 음식이 전혀 다르지만 하느님 아버지의 같은 자녀라는 것만으로 그들의 언어를 배워 익히고 그 나라의 음식을 취하면서 선교지의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신비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당신 친히 축복하여 주소서. 자신을 잊고 오직 하느님만을 바라보는 그들의 믿음이 여러 어려움 중에 흔들릴 적마다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사랑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며 파스카를 나날의 삶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간구하오니 굶주림과 박해의 칼날 아래서도 옹기를 지고 묵주화를 굴리며 복음을 전파하신 순교 선열들의 타오르는 열정을 그 선교사들에게도 주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시어 그들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진리이며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그들의 현존 자체로 전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게 하소서. 당신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을 으스러뜨리는 아픔이 따르지만 주님께서 맡기신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많은 지지자들을 일으켜 주시어 지치지 않게 그들을 돌봐주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에 주님의 말씀이 메아리치며 온 백성이 주님을 흠승하고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부탁하는 신부님과 신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고 또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체험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거나 기도 청하실 분들은 전화와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용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 2273-1053번입니다. 안내 멘트가 끝난 후에 녹음하듯이 간단히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모두 자동으로 녹음되니까요. 편안하게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1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참여 바라겠습니다. 이제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노태근 마르코 형제님 연결돼 있습니다. 형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르코 형제님. 안녕하세요, 수녀님. 네, 이은주 마리 헬렌 수녀님과 함께 할 거고요. 형제님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우 성우신 줄 알았습니다. 아니시죠? 아닙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 사연 함께 나눠주실 텐데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구절 어느 부분일까요? 네, 바룩서 6장 58절입니다. 바룩서 6장 58절. 우리 수녀님께서 준비해 주고 계시는데요. 수녀님 목소리로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거짓 신들보다는 차라리 제 위용을 드러낼 수 있는 임금이 되거나 주인이 집에서 쓸모 있게 쓸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게 낫다. 또 거짓 신들보다는 집안에 있는 것을 지켜주는 집의 문이 되는 것이 낫다. 아니면 거짓 신들보다는 궁전의 나무 기둥이 되는 것이 낫다. 아멘. 네, 형제님 이 부분이시죠? 예. 네네. 아,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혹시 성서 갖고 계시면 이 부분을 또 형제님 목소리도 다시 한번 예. 들어보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예.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 이런 거짓 신들보다는 차라리 제 위용을 드러낼 수 있는 임금이 되거나 주인이 집에서 쓸모 있게 쓸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게 낫다. 또 거짓 신들보다는 집안에 있는 것을 지켜주는 집의 문이 되는 게 낫다. 아니면 거짓 신들보다는 궁전의 나무 기둥이 되는 게 낫다. 아멘. 네. 신녀님의 음성으로 또 형제님 음성으로 이렇게 두 번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굉장히 좋습니다. 네, 바룩서 6장 58절의 말씀이셨습니다. 형제님 혹시 분당에서 전례 봉사도 하시나요? 예, 독서단 하고 있어요. 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네, 딱 그 우리 전례 봉사하시는 독서자 목소리세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자, 이 구절이 어떻게 우리 형제님 마음 안에 쏙 들어오셨을까요? 이게 20년 전에 그런 저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네. 그때 제가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네. 아내와 제가 예전에 공부방에서 같이 만났어요. 아, 네. 그래서 그곳에서 만나서 청소년 관련해서 우리 삶을 같이 봉헌하자라는 그런 약속을 하고 그렇게 네. 삶의 방향을 정해서 네. 살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다니던 회사를 IMF 때 이렇게 정리해고가 됐고 그리고 나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할 적에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교회 내에서 평신도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라이센스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의사가 되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벌거나 하는 건데
제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재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의사가 되려고 좀 준비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대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부터 그 이과 과목 이렇게 의사가 편입하려면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강을 마치고 그리고 회사가 나온 다음부터 편입시험을 좀 준비를 했어요. 한 세 차례 정도 도전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접고 그리고 나서 그럼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청소년 센터 같은 걸 운영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집사람이 공부방 할 적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무슨 사회복지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을 때가 아니라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니까요. 뭐 먹고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그래서 그때는 왠지 제가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했는데 1년 만에 그냥 엄청난 빚을 졌어요. 아이고. 그리고 그냥 사업은 접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뭐 제가 인생에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제 앞에서 좀 무너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하느님께서 인간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자란 환경에서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자랐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된 적이 없어서 하느님이 인간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처한 상황이 뭐 완전히 사면초가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제가 빚을 꽤 많이 졌는데 그때 돈으로 그것을 해결해야 됐어요. 계속 전화가 오고 채권자들한테 전화가 오고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서 집사람이 신심이 되게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우리 기도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간은 계속 기도를 했어요. 깨어있는 눈뜨는 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계속 기도를 했어요. 묵주기도 5단도 못했었는데 하루에 수십 단씩 묵주기도 하고 성령 기도회는 다 찾아다니고 성지 올라가서 기도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경기도에 있는 산 속에 성지가 하나가 있는데 그 성지를 한 달간 꼬박 다녔어요. 매일 가서 미사하고 그리고 산 위로 올라가서 십자가의 길을 하고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떤 날은 십자가의 길을 마치고 마음 안에 그런 바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실패를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그냥 세상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이 산 속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건 제 마음속에서 가진 생각이고 아무한테도 이야기한 소리는 아니었어요. 아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냥 마음속에 제가 품었던 생각인데 그 다음날인가 성지에 올라갔는데 성지 사무장이 저를 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분이 저보고 사무장 하고 싶지 않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너무 놀랍네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전날 기도했었잖아요. 세상 모든 일을 떠나서 그냥 산 속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싶다 이런 그런 마음을 품었었는데 사무장이 저보고 와서 사무장 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하느님이 들으셨어요. 맞아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는 내 마음속의 소리도 길가에서 소리치는 것처럼 들으시는구나라는 그런 체험을 했는데 이게 정말 하느님의 말씀인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기도를 하였을 때니까 성서 말씀을 펼쳤어요. 십자가의 길을 하고 그리고 성서 말씀을 펼쳤는데 이 구절이 나온 거예요. 이 구절을 읽는 순간에 저는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짓 신이 되지 말고 쓸모 있는 그릇이나 네. 문이나 네. 기둥이 되라고 네. 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딱 제 삶 같았어요. 거짓 신이라는 거, 신이 그런 거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이루는 게 신이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네. 제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일이 풀릴 줄 알았어요. 네. 제가 돈, 사업을 하면 돈을 벌 줄 알았고, 제가 도전을 하면 의사가 될 줄 알았고, 근데 제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네. 제가 가짜 신이죠. 제가 신녀님. 그때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니, 나는 진짜 가짜 신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는 건 집안에서 쓸모 있는 그릇, 안에 있는 걸 지켜주는 문, 그리고 집안을 받쳐주는 기둥이 되는 걸 원하신다라는 거를 이걸 읽는 순간 아 이건 하나님 말씀이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이게 됐어요. 맞아요. 아 형제님 그 마음을 네. 우리 수녀님 말씀대로 정말 하느님께서 들으신 거죠. 네 맞아요. 네. 바룩서를 이렇게 그 읽으면서 네. 이런 말씀을 찾아내기가 참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네. 참 특별한 했는데 역시 하느님께서 주셨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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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 구절. 사실 저는 이 바룩서 6장 58절 이 부분이 그렇게 익숙하진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렇게 또 좋은 말씀을 숨겨 놓으셨네요. 네, 네. 개인의 삶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느님이죠. 네, 예. 네, 네. 아, 형제님 어떠셔요? 지금 그러면 그 매일 같이 오르셔서 기도 바치셨던 그 성지의 성당에서 하느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 그러니까 네. 그게 네. 그 이후로 계속 이끄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제가 성지 사무장이라는 걸 꿈에도 꿔본 적이 없거든요. 네, 네, 한 네.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네. 그 그릇이 되고 문짝이 된다라는 말을 그러셨군요. 듣고 나서부터는 네. 제 역할에 대해서 제가 정할 수 없다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네네네. 네, 네. 하느님께서 쓰시는 예.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아 형제님, 네. 형제님 말씀 정말 그 인간극장, 가톨릭 인간극장 보는 거죠. 계속 듣고 싶은데 이쯤에서 예. 또 신현님께서 우리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 바쳐주신다고 하니까 함께 기도 바치고요. 형제님 말씀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네.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그러면은 어떤 일인지 그 네. 기도를 구체적으로 좀 드려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그 성지에서 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연결이 된 게 네. 제가 가평에 내려가게 됐는데요. 네, 네, 네. 거기서 공부방을 하게 됐어요. 네. 청소년들을 위해서 계속 일하시는 네. 거죠. 청소년 일을 그때부터 계속 쭉 해왔는데. 청소년들 대상으로 이렇게 캠프를 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 17년째 지금 이어오고 있는데. 그 캠프 이름이? 예, 드림 캠프라고 해요. 아, 예. 그러면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캠프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 꿈을 심어주는 그러니까, 거? 가난한 아이들에게? 아,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죠. 예.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가능성이 많은 아이들이고 그 네. 아이들이 그러니까 제가 원래 하고 싶어 했던 일이죠. 결국은 그쪽으로 이끄셔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17년간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이게 뭐 국가의 도움을 받고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정말 그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해서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일이에요. 함께 후원하면서. 그렇군요. 아, 네. 이건 드림 캠프가 계속되기를 원해요. 네, 그냥 네, 다른 네, 네. 그냥 그리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네, 많은 봉사자들도 좀 그렇죠.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고 네. 이렇게 드림 캠프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네, 형제님 네. 그 모든 마음 하느님께 바치면서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네, 전화 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 후에 네. 잠깐 끝에서 나눌게요. 형제님 간절한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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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거짓 신들보다는 차라리 제 위용을 드러낼 수 있는 임금이 되거나 주인이 집에서 쓸모 있게 쓸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게 낫다.
또 거짓 신들보다는 집 안에 있는 것을 지켜주는 집의 문이 되는 게 낫다. 아니면 거짓 신들보다는 궁전의 나무 기둥이 되는 게 낫다. 이 말씀을 통해 마르코 형제를 더 깊고 그윽한 당신의 품 안으로 이끌어 오신 주님, 당신의 섬세한 이끄심과 인내롭고 성실하게 지켜보신 그 깊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당신께 의탁하여서만 살아온 이 마르코 부부의 아름다운 지향을 받아주시고 시련이 닥쳐올 때 인간적인 술수가 아니라 우직한 신앙으로 당신 품 안으로 파고 들어간 이들의 믿음의 여정을 보소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좋으신 주님, 부부가 서로 의지하여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믿음 안에서 다독이고 가난한 의견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애쓰면서 주님 마음에 들게 살기를 원한 이 부부의 아름다운 신앙 여정에 축복하여 주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부부가 돌보고 있는 가난한 아이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고 있는 이들의 선한 지향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끊이지 않고 해나가는 드림 캠프에 많은 이들이 지지할 수 있도록 당신께서 손수 힘이 되어 주소서. 언제나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만을 주시는 주님, 때가 되어 이들이 받아야 할 상급을 주실 때 최선의 주님께서 최선의 방법으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도우미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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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아시느님 용기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가 네. 목소리가 크지 않았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예, 마르코 형제님께서 이렇게 아내의 말씀을 네. 이렇게 새겨서 바로 행하신 것이 저는 되게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함께 가는 여정에서는 실패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거기에 우리 하느님을 이렇게 초대하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큰 축복으로 이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드림캠프에 참여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마르코 형제님의 그 가정을 통해서 꿈이 이루어지고 네. 예, 실패하지 않는 희망을 품는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평의 드림캠프 꼭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님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부탁해 참여하실 전화번호는요. 지역번호 02-2273-1053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 열려 있습니다. 채칠리아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합니다. 찬미 예수님, 신원님 안녕하세요. 올해 35인 아들 이호준 아론을 위해 기도 올립니다. 미래를 위해 고민은 하는 것 같은데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태로 지내는 생활에 우울감과 의욕 상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저도 뇌출혈 환자라서 걱정이 되고 불안합니다. 아론이 안정적인 직장에도 다니고 결혼도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하느님께만 의탁하는 네. 지금이 사순시기인데 그 사순시기 여정 안에서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가신 그 그렇죠. 눈길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네.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네. 네, 채칠리아 자매님 간절한 기도에 저희 모두 함께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올해 35인 아들 아론을 위해 기도를 올리는 이 어머니 채칠리아 자매의 마음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미래를 설계하고 있지만 아직 마음의 힘이 없어 우울감과 의욕 상실을 겪고 있나 봅니다. 그런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채칠리아 자매도 뇌출혈이 있었어서 언제 또 찾아올지 걱정이 되고 불안합니다.
아들 아론이 자신의 의지를 조금씩 키워나가 성숙해져 안정적인 직장에도 다니고 결혼도 할 수 있도록 이 어머니의 간절한 청원을 들어주시고 채칠리아 자매에게도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도우미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이제 수녀님께서 마음 담아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시간입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오늘 열면서 네.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렇죠. 기도했고 또 네. 노태근 마르코 형제님 네, 마르코 위해서 형제님. 기도했는데 그 형제님께 특별히 더 이렇게 마음이 가는 네.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네. 오늘도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예,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내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나오고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너의 의로움이 내 앞에 서서 가고 주님의 영광이 뇌 뒤를 지켜주리라. 아멘. 이런 말씀입니다. 네, 선생님. 네, 마르코 형제님의 그 의로우신 그 지향이 네. 이렇게 가면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영광이 뒤따를 것을 생각하면 네. 굉장히 환해지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그 뒤에 청소년들이 활짝 자신의 꿈을 이루면서 네. 희망을 네. 갖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니 네. 굉장히 기쁨이 넘쳐 흐르고 네. 앞으로 올 부활은 그 청소년들과 함께 맞는 기쁜 부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수녀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바쳐주신 이은주 마리헬렌 수녀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